もう、キャッキャッ、キャッ、ニャーオ。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왔다 왔어 진행자 왔답니다. 방금 전에 들려준 소리는 오늘의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삐약이 이야기하겠습니다. 삐약이. 삐약이가 뭐냐? 뺑아리죠, 뺑아리. 뺑아리. 엄마 아빠 이야기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난센스 퀴즈 몇 가지만 하고 비약이 이야기 들어가겠습니다. 난센스 퀴즈 같은 거면 닭 이야기 해야겠죠. 잘 하시는 거다. 닭 중에 가장 싸가지 없는 닭. 자, 투절하면은 까닭입니다. 까닭. 닭 중에 가장 빠른 닭은 잘 아시죠? 호다닥입니다. 세절하면은 호다닥. 그래, 닭이 거의 다 죽어 간다 그러면 바닥, 바닥입니다. 바닥. 자, 닭이 완전히 숨이 멈췄다. 그러면 체절하면 꼴가닥입니다. 닭이 길을 걷는 가다가 넘어졌다. 두절하면 닭꽝입니다. 이렇게 해서 난센스 퀴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거 몇 가지 했습니다. 오늘 이거 이야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닭 스토리텔링을 하려고 지금부터 장판을 깐 겁니다. 덕석을 깔아놨으니까 지금부터 이 뭐라 봐야죠? 이 닭 부부가 있었습니다. 알 장사를 합니다. 엄마 닭이 알을 낳고 아빠 닭은 그 알을 아파트 단지에 가서 팔고 매일 들어옵니다. 그것이 일상이고 아침에 나가가지고 다 팔고 5시 이전에 꼭 집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어느 날 5시가 돼도 안 들어오고 6시가 돼도 안 들어옵니다. 엄마 닭이 열이 살봤습니다. 이 아빠 닭이 나가가지고 말이야. 이 어디서 바람 피우나? 색신 만나나? 이렇게 눈을 부릅뜨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서히 걱정되기 시작합니다. 7시가 돼도 안 들어오고 8시가 돼도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으득으득해지니까 엄마 닭이 아빠 닭을 찾으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아파트 단지에 가니까 아빠 닭이 계란을 팔고 있습니다. 이러고 있습니다. 계란 사이소, 계란 사이소. 이러니 계란이 팔리겠습니까? 엄마 닭이 아빠 닭을 보고 뛰어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계란 아빠, 계란 아빠, 계란 아빠, 계란 아빠. 이렇게 외치고 지나가는 아파트 주민들을 향해서 생산자가 직판하는 계란이 왔어요. 알이 굵은 계란이 왔어요. 이러니까 지나가던 사람들이 다 옵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계란 몇 개 안 남았는데 후다닥 다 가져가면서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 계란도 사고 그리고 이 계란 낳는 닭도 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옆에 있던 아빠 닭이 정신이 바짝 듭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